자, 이번에는 파곡동 쪽에서 오신 사장님이 배우신 내용인데요. 밑선뽑기, 이거는 터널발로 들어가서 목으로 들어가서 자 끝까지 보시면 요거를 시연을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밑선뽑기 기본 박스예요. 요즘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손바꿔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번에 양손꼬기 원 한손씩 양손꼬기 원도 기본은 그냥 여기서 들었는데 여기서 중간에 무식이 조금 좋아요. 무식이 대한민국 사교 댄스 지루가 공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무식이 공용어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마무리는 등 뒤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들어가면 허리에서 끝까지 보시면 음악에 맞춰서 한번 요것만 가지고 한 곡을 때려 볼게요. 나오나 안 나오나 허리에서 허리에서 자 이번에는 십자가 원 십자가 원은 이렇게 건너가서 잡아가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요 손 그대로 살려가지고 물레바가 이렇게 해서 물레바가 한번 한 세 번 정도 어지러우니까 세 번 정도 마무리는 기왕이면 뽀다구나게 하려면 이렇게 해서 멋있게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고요. 이번에 더감기 더감기는 여덟 가지거든요. 이어가지고 실전에서 과연 한 곡을 어떻게 넘었는지 열심히 보시고 배우러 오시거나 아니면 그냥 눈팅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손꼬기 2 양손꼬기 2는 이렇게 반대로 돌아서 감아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는 사사 마무리 이렇게 해서 요 비슷한 버전으로 끝에만 중간에만 조금씩 바꿔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여덟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 다시 어깨 마무리는 터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끝까지 보시면 이제 음악의 터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완박스로 치고 변형을 줘볼게요. 그래서 어깨 예를 들어서 어깨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 터널로 마무리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또 다시 이렇게 메인은 똑같은데 디저트를 하고 앞에 나오는 걸 조금씩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건너가가지고 또 이렇게 마무리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해볼게요. 원래 좀 전에 물레방아도 그냥 오른손 대가 이렇게 물레방아 했는데 이렇게 했죠. 근데 아까는 목으로 보냈죠. 근데 요번에 이제 음악에 맞춰서 때 이렇게 후가시로 이렇게 걸어서 한다든지 조금씩 그래서 보낼 때 카트 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거를 약간 끝에 가서 음악에다 구독해 놓으시고 다음 영상 끝까지 다음 영상에서 보시면 이거를 여덟 가지를 어떻게 원박스 한 몇 곡 할게요. 서너 곡을 똑같은 8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8가지 선 연결 동작을 화곡동 사장님이 배우신 건데, 시연해서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자, 1번. 밑선뽑기. 3번. 근데 기본은 줘야 돼요. 쓰려면 기본. 이렇게. 기본. 기본. 기본은 준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제 밑선뽑기 자 여기까지가 밑선뽑기인데 끝에 가서 하루 붙여볼게요. 이렇게 끝나면은 4박자 자 2번 들어갈게요.
양손 크기 원. 한 손씩. 자, 양손 크기는 모시기를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모시기를. 한 네 번 정도. 뽑아 먹어야 되니까. 시간은. 마무리. 그래서 돌아준다는 데 이렇게. 이렇게. 자, 마무리. 그대로. 이렇게. 마무리 끝에 좀 바꿨죠? 이렇게. 카트. 카트. 아직 양손 크기 초보, 어디 안 끝났어요. 이렇게. 여기서 또 들어가는 거. 허리로 반까지. 서서. 팔을 붙이는 거예요. 서서. 다 박자. 이렇게. 자, 그대로 보내놓고, 투타치. 자, 삼바. 들어가면. 들어. 가면. 자, 마무리 허리의 손인데, 이것도 분야 변형을 주는 거야. 물레방아. 물레방아. 이렇게. 자, 어지러우니까 그대로 보내버려. 카트. 카트는 또, 이렇게. 이렇게. 4박자 주고, 그 다음 십자가 원, 그대로 십자가 원, 여기서 돌려, 다시 또 돌리고, 억지 올려놓고, 한 세 번,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외곽 돌기, 나가는 거 카트, 이렇게, 적당하게 또 4박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 대각 물레방아 물레방아 2번 3번 어지러우니까 보내 어깨 올려놓고 허리 그 다음에 이제 어간기, 어간기, 손 놓고, 어간기 들어갑니다. 화곡동 세우신 사장님 배우신 거, 8개. 어간기 들어가요. 자, 이때는 마무리를 돌아서 일자. 이렇게 또 쉬어주고. 양손 끄기, 투. 양손 끄기, 투 들어갑니다. 반대, 마무리. 탈사 마무리. 요 때는 또 7번 바. 7번 바. 7번 바. 끝까지. 자, 마무리. 어깨,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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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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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데서 원으로. 카트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8가지 가지고 했는데, 토로트 음악에는 또, 다음에는, 토로트 음악에는 어떻게 이거를 또 해먹는지, 보여드리고요. 다음 계속해서, 구독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화곡동 사장님이 손동작을, 양손 기술을 8개 배우셨는데, 토로트 음악에, 그걸 어떻게 해먹는지, 계속 보시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로트 음악에 어떻게 쓰는지 다 외우시겠다. 이걸 봐도 외우겠네. 똑같은 거 보여드려서. 자, 트로트. 트로트 음악이 짧아요. 그러니까 바로 할게요. 미스터 뽑기. 미스터 뽑기 할 때도 한번 이렇게 주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미스터 폭스 있어. 마무리. 여자가 잘하면 사투리 텐션 주고 바쁘니까 바로 할게. 자, 양손 꼬기 손 바꿔서 양손 꼬기 요 노래가 짧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마무리 손 바꿔 들어가고 마무리 다시 목으로 반까지 5번발 마무리 들어가면 허리 들어 감어 허리손 마무리 나가는 거 그대로 카트 쳐서 십자가 오라 이때도 어깨거리 동무 돌다가 좁은 데서 사람 많으니까 다시 전해주고 돌다가 마무리 그대로 후가시 바로 후가시 사박자로 바로 가시 전해주고 자, 왼손으로 물레방아 버릴까? 왼손 물레방아 똑같은 거를 왼손으로 아까는 지박에서 오른손으로 들어서 물레방아 마무리 사박지고 자 더감기는 터널바로 들어갈게요. 트로트에서 황옥동 사장님이 배우신 거 트로트에서 해먹는 거 도둑질도 알아 해먹는 거지 도둑질 모르고 해먹으면 바로 감옥 가요. 더감기는 풀었다가 다시 감고 한번 더 감아. 자 마무리는 가슴에서 여자 보지 말고 사박 주고 그 다음에 양손 꼬기 툭 샅샅 마무리. 자 물레방아 좋아하시는 분은 물레방아로 물레방아 좋아하시는 분 자 이번에는 바로 어깨 어깨 노래가 끝나가니까 바로 어깨 그대로 낚시 여기다 딱 놓고 트로트니까 이렇게 걷는 거야. 트로트니까 이렇게 해서 8개를 트로트 박에서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8개 동작 화곡동 사장님 버전은 지르박이 해보고 지르박 할 때는 살을 좀 많이 붙였고 트로트 때는 그러니까 8개를 완벽하게 알면은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유식한 체지만 그 우리 한문이 뭐 30만 자잖아 거기서 제일 긴 글자가 한일자래. 한일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한일자를 우주 끝까지 쓸 수도 있대요. 한일자가 제일 긴 글자래. 한문에서 제일 30만 자가 그 중국에는 문맹인이 많다 하더라고. 워낙에 한문이 많아가지고 한일자가 제일 길게 쓸 수 있대. 그러니까 8개 발만 알면 8개 동작만 가지고도 와 몇십 곡을 몇십 년을 출 수 있대. 몇십 년 죽을 때까지 그래서 다 못 춘다고. 그래서 와서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모르면 찾아서 물어보세요. 10년 넘으신 분 중에서 아직 안 세진 모르시는 분은 아직 춤 초보야. 아니면 사기치면 관심이 없어. 여자한테 관심 있는 분이야. 진정으로 10년 넘었는데 사기치면 관심 있다. 그럼 저를 알아야 돼요. 저를 모르고는 사기치면 완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